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친일파 후손들을 다룬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시리즈를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신 많은 시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 화가인 이중섭, 박수근 두 분의 그림을 둘러싼 위작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 뉴스타파가 추적해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한 소장가가 자신이 이중섭, 박수근 두 거장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위작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검찰이 이 그림들을 모두 위작으로 판정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도 위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원의 판단에 이상한 점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이 열린 대전 시립미술관. 명작을 감상하러 온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중섭의 아이들과 박수근의 소금장수. 이 두 거장의 작품은 워낙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위작 논란도 잦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한국 미술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를 진품으로 속여왔던 소장자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SBS는 50분 분량의 SBS 스페셜을 통해 위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방송된 이 다큐는 위작 의혹이 제기된 그림의 물감에서 산화 티탄 피부 군모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산화 티타늄이 고루게 덮여 있는 운모가 확인됐다. 산화 티탄 피부 군모는 말 그대로 운모에 산화 티타늄을 코팅해 반짝이는 색을 내는 재료입니다. 이처럼 금색과 은색같이 반짝이는 성질을 가진 입자입니다. 그런데 운모에 산화 티타늄을 코팅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면 이미 이중섭, 박수근 화백이 모두 사망한 뒤입니다. 따라서 물감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면 이 그림들은 위작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BS 스페셜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을까? 당시 SBS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명윤 전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최 교수를 수소문에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미 예.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무슨 SBS 거기서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SBS에서 조작을 했다고요? 그죠. 이거는 이 사실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생각하는 것이 최 교수는 자신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제가 한 얘기입니까? 그건 저기 이 방송국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교수님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거는 없어요. 아 그거 잘라서 조사했으면 저렇게 까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방송에 나온 그림은 산화티탄 피부 군모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마치 이중섭 화백 그림의 물감에서 검출된 것처럼 나갔다는 겁니다. 그림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언론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여론 재판을 끝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좀 황했죠. 이거 코팅도 안 된 걸 코팅됐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누구한테 항의를 하셨나요? SBS에 한 거죠. 뭐 언론 중재위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제가 네. 전혀 몰랐습니다. 중재위원회 소송을 하고 뭐 하고 막 당하게 만 거죠.
무서운 가짜다 가짜다 하니까 이게 와서 사람 어긴 하더라. 그 다음에 제가 그 법원에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SBS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미 SBS 측에서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게 저기 굉장히 오래된 일이 돼서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저기 따따부터 전화해서 이게 맞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7, 8년 전 기억을 동시에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하지만 이 담당자는 2007년 방송에 나가고 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사용된 물감이 피고인 김용수의 소장품에서 검출되었다고 SBS에 설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최명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SBS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위 슬라이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산화 티탄 피복 운모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진일 뿐 피고인 김용수의 소장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는 이중섭, 박수근 그림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산화 티타늄을 구성하는 티타늄과 산소, 그리고 운모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인 SI, 즉 규소가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이 검사한 그림 10개 중 6개에서는 규소는 물론 티타늄조차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분석한 14개 시료에선 티타늄이 검출되긴 했지만 물감이 아니라 종이 자체에 있는 티타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윤 교수는 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박수근 그림의 물감 성분에 칼슘과 티타늄, 철만 들어있을 뿐 규소는 빠져있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에서 운모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원소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예. 예. 그게 XRF 포터블의 약점입니다. 경금속을 못 찍어요. 규소는 경금속이기 때문에 예. 안 나오는 건가요? 예. 이동식 X선 형광 분석기의 특성상 가벼운 원소에 속하는 규소는 잘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Si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의 어떤 그 양 있잖아요. 양은 산화 규소 같은 경우 잘 되죠. 잘 되나요? 예, 잘 되죠. 예. 혹시 이게 이 기계에서는 이게 옛날 거기 때문에 잘 안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저희도 이걸 다 사용하니까요. 산화 티탄 피복 운모의 존재, 즉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는 안목감정 이외에 과학감정에서도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2,800여 점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압수상태인 2,800여 점을 모두 소각돼 폐기 처분됩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이중섭, 박수근 두 화백의 그림이 위작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인 안목 감정보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2심 법원에서 의뢰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해당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위작이라는 판단을 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와는 반대로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현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정까지 간 이중섭 박수근 위작 논란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오래 접해본 전문가가 직관으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것. 하지만 안목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감정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작 사건 재판에서 과학감정의 핵심은 산화티탄 피복 운모의 존재와 그림에 기재된 서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감 성분인 산화티탄 피복 운모와 관련해 이중섭 박수근의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는 그림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측 증거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 요지에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중섭은 제외하고 박수근의 그림에 대해 산화티타늄의 주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동시에 검출된다면 높은 확률로 산화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정된다. 이 말은 곧 산화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으로 결론에 도달한 이런 식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7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단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법관은 자유로이 심증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로서 유죄 입증의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추정, 단순히 추정하는 정도 가지고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2심 재판부의 이런 추정 또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선택적으로 인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국과수는 2012년 법원의 의뢰를 받아 위작 논란이 된 이중섭 박수근 그림 17점에 대해 산화티타늄과 운모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합니다. 1차로 X선 형광기 분석에서는 7점에서 산화티타늄의 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검출됩니다. 그리고 X선 회절기 분석을 통한 2차 감정에서는 다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동일 부위에서 운모도 검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부위에서 두 성분이 동시에 나오지 않으면 산화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국과수는 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산화티타늄이 피복된 운모와 산화티타늄과 운모의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화티탄 피복 운모의 확인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도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국과수의 2차 감정 결과는 빼고 1차 감정 결과만 인용해 산화티탄 피복 운모가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국과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증거의 방법으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재판부가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과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그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취재진은 당시 2심 재판장에게 왜 그런 추정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공보 담당 판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부장님한테 메일 보내고 다 말씀도 드렸는데요. 판결문 외에는 할 말 없다. 또 메일 답장이 왔어요. 그거에 판사, 대해서 네. 어떤 추정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고 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5년 국과수의 필적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교과서는 위조 의혹을 받는 그림들에 있는 서명이 진품과 비교했을 때 같은 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단정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판결문에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작 여부 판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에 기댔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의뢰 요청으로 전문가 감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16명입니다. 채색의 붓질이 이중섭다운 맛이 없고 졸렬하다. 이중섭의 작품으로 볼 수 없음. 이중섭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박승훈의 그림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박수근의 질감, 선액 등이 전혀 아님. 작품 어느 곳에서도 박수근 화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없음. 16명의 감정단은 평론가와 교수가 9명, 화가 4명, 화랑 대표가 3명입니다. 하지만 유명 작가라 하더라도 B급, C급 습작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항상 A급 작품을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요 이중섭과 박수근 문제에서 한 화가가 기능인처럼 아주 화려한 어떤 완벽한 작품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것을 위한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습작들,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인간적인 면도 있고 수정도 한 그런 작품들을 사람들이 보통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술품 감정학 분야 권위자인 한 미술평론가는 작품의 진위를 얘기할 권한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위를 얘기하려면 A부터 Z까지 연구한 사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논의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A부터 Z라는 거는 그 작품에 대한 내력, 또 작품에 대한 전문, 안목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 경력, 과거 경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그림들이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진품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3년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그거 당장 파내야지. 나는 지금 내가 그거 안다면은 똥바가지가 다 부서대요. 조상님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바로 잡는 것이 자손된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시니 풀도 잘 안 자라고 가시덤불만 계속 자라고 있어 저희들 마음 아프고.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서 위작이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된 그림 2,800점은 소각되게 됩니다. 물론 이 그림들 중 상당수가 수준이 매우 낮고 서명 등에서도 가짜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2,800점의 일부라도 진본이라면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상실을 겪을 것입니다. 1심과 2심이 형사재판이었던 만큼 판결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대법원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무슨 SBS? 거기서 조작한 만든 거죠. 교과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